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인 밴드 브로콜리 더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드리기 처음.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앞에 시작하는 프로파일러 수업 이거는 녹음을 따서 항상 네.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라이브로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진이 좀 이런 건 배려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대타 DJ지만 이건 네. 도저히 제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 시간은 표디를 직접 모셔서 원격 강의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MBC 기술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현 가능한 기술이긴 한데 그래도 라디오국에선 이게 좀 좀처럼 없는 일이죠. 나와 계신가요 지금? 네, 표디님 여기 계신가요? 아, 네. 얼굴은 저희 입장에서는 네. 보이는데 유튜브에서는 목소리도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마가 떴습니다. 방송에서 엔진에요. 네. 접속은 되셨고요. 네. 조디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뭔가 네 경기도 용인에 계셨는데 지금 네. 전화 상태가 불량하여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시도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제 SNS에서 네. 뭐 좀 힘들지만 괜찮다 이런 말씀은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또 실제로 얼굴을 뵈니까 네. 약간 안심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업 내용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표디님 연결하기 전에 오늘 있는 사건 자체를 좀 한번 먼저 소개를 할까요? 네, 오늘 문자 참여부터 네. 청취자분들에게 안내해 네. 주실까요? 네. 네, 지금 문자 참여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번호 샵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표디님 들리십니까? 네, 전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는데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디님 자리 굳건합니다. 저보다는 더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도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전혀 네,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예, 예. 격리 상태 답답함만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저게 원격 수업을 하는데 진짜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참 재밌기도 네. 하고요. 또 요즘은 이렇게 줌으로 수업이나 회의를 많이 하니까 또 그것도 익숙한 그렇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만나볼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연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자 구조를 시도합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진 차량 쪽으로 바닷물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11m 절벽 아래로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에 타고 있던 48살 A씨는 스스로 탈출해 인근 숙박업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8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근데 제가 제일 슬픈 건 사실 처음 네. 들어보는 유형의 사건도 아닌 것 같아서. 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 좀 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그 오랫동안 네. 네, 돌보시다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표디님, 이 뉴스 좀 일단 첫 인상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사건이죠.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간병살인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무척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범행 동기나 고의성을 계속 조사 중인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표디께 프로파일링을 의뢰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럼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좀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지난 3월 19일 새벽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40대 A씨가 운전석에 있었고요. A씨의 어머니인 80대 B씨가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몰던 이 승용차가 11m 높이의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당시 둘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사고 이후 다친 채로 스스로 절벽 위로 올라와 구조 요청을 했고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추락 전 해안 절벽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서 20분 정도 주변을 배회했고 이후 차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A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치매 질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가족 살인입니다. 가족 살인이라고 흔히들 뭐 네. 친족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약 82명이 이 친족 살인에 희생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살인 사건 중에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 이상, 55% 이상의 살인 사건이 친족 살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이 친족 살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죠. 예, 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차량이 해안 절벽으로 돌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제 운전자 A 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보면. 차량이 예를 들어 주행 중에 어떤 뭐 커브길이라든지 네. 이런 또는 구조물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정 도로 반대편에 있다가 망설임 없이 바로 직진해서 벼랑으로 떨어진 상태의 그런 사고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스키드 마크라고 하죠. 네. 떨어지기 전에 제동을 하려는 이런 어떤 흔적이 바닥에 나 있질 않고요. 네. 그리고 CCTV에 뭐 촬영된 모습 또 목격 진술 등을 종합을 하면 한 20여 분간 주저 내지 망설인 듯한 시간을 보내고 결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주행이라서 이것은 뭐 고의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도가 궁금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은 제주도민이고요. 숨진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몇 달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에 혹시 그 치매 증상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은 분명히 끼쳤을 것 같고요. 다만 유일한 동기냐?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간병 내진 동거 기간이 수개월 정도 지난해 연말부터니까 한 3, 4개월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연세나 이 또는 살아남은 아들의 나이도 뭐 이것 그 모친의 치매만 뭐 삶을 전체 이렇게 절망할 만한 이런 상황이라기 보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친의 치매로 인한 간병의 어려움 이것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아마 이 아들의 어떤 생활고 혹은 뭐 결혼 실패라든지 취직 실패 좌절 뭐 부채, 채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나와야만 네. 좀 더 그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두 사람 다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포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위장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안전벨트를 안 매고 상대방은 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맸을 경우에는 또 충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네, 지금 뭐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운전석, 조수석,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네. 것. 그래서 한쪽에만 어떤 위해를 끼치고 다른 한 사람은 뭐 안전하기를 바라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기를 의도했다라고 일단은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사고 이후의 행동을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사망에 이르기 위한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그 동기가 조금 더 약하지 않았을까. 역시 생존 본능, 생존 욕구. 네. 이것이 발동이 되어서 다시 절벽을 거슬러 올라오고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친에 대한 어떤 살해의 의지가 더 강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의지는 다소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일단 현 상태에서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현재 프로파일러 수업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디가 그리우신 분들은 꼭 지금 유튜브로도 검색하셔가지고 얼굴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하나만 더좀 해볼까요? 네, 사고 전에 보면 해안도로 인근에서 20분 동안 멈춰 있고 이쪽 지역을 계속 이제 좀 바라보기도 하고 배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A씨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이날 뭐 20분 전에 약간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뤄진 행동일지 아니면 사전에 먼저 계획을 하고 이뤄진 것일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20분간의 배회나 주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 다른 실패한 시도가 또 있었는지,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모친의 의사입니다. 네. 모친 스스로도 만약에 극단적 선택에 어떤 의사가 있었고 이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는 뭐 김준우 변호사가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살인이냐, 존속 살인이냐, 아니면 촉탁 살인, 혹은 자살 방조냐, 이 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분간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친과의 대화, 모친이 남긴 어떤 메모나 의사 표시가 있는지, 유지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지, 네. 이 행동에 대한 두 사람 간의 동의 합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이 확실히 가려져야 할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덕원 씨 질문에만 답을 하자면, 그 20분간의 주저함이 오히려 이 네. 행위가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정황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획적이긴 한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경찰에서는 좀 세속적이지만 뭐 채무 문제라든가 보험이 가입했는지 여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는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사건 자체는 큰 틀에서 보면 무척 불행하고, 뭔가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뭐 국가 책임제도 도입을 했는데, 좀 방지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크지만, 다만 이러한 행위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코 우리가 합리화 정당화는 안 되죠. 다만 더 나아가서 모친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좀이 사건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같은 살인이라 하더라도 가벌성, 비난 가능성, 이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성격은 모친의 병환과 또 자신의 어떤 그 불우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관에 의해서 비롯된 자살 동기와 함께 또 모친의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에 네. 따라서 또 모친에 대한 살인이 함께 결행된 이런 사건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차량 블랙박스가 없다라는 보도를 본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도 네. 어떤 차량 내부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고의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거나. 네, 우선 이 차량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정도, 10년 정도 된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블랙박스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EDR이라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해서요. 네. 그 에어백 그 이 작동이 되면 그 당시에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속 장치가 가동이 되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장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만약에 EDR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그 정보 확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시에 제동, 브레이크 장치를 받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네. 그 규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 가해자의 진술도 있고요. 네. 다른 정황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즉시의 결함이라든지 뭐 급발진이라든지 이러한 논란의 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적인 그러한 그 추락 행위임은 명확해 보이고요. 아. 다만 그 의도, 고의성, 특히 피해자인 모친의 동의 의사 여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6873님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가족들은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조성원님은 치매라는 병이 하루빨리 정복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님은 미니메시지로 표디 어서 회복하고 돌아오시라고 네,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네. 네. 일단 뭐 간병살인이라는 네, 것의 고맙습니다. 사건 자체를 어떻게 뭐 볼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에 좀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멀리서 수업 진행해 주신 표디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수강해 주신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